아리아를 중국어로 리메이크한 홍콩의 여성 그룹 프리즈인데요. 중국어로 부르니까 참 색다른 느낌인데 김아중 씨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색다르네요. 마리아를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춤추는 걸 처음 봤어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를. 네.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하실 씨도 한번 보여주시죠. 무대가 좀 무서워서. 자, 우리 김아중 씨 홍콩 가서 선물 보기 터졌어요. 노래 선물 말고도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 준비했어요. 자, 그 선물은 바로 엄청나게 큰 청바지였습니다. 아, 세 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청바지입니다. 인터뷰 요청이 아주 물밀듯이 밀려들더니 다음날 홍콩 신문이란 신문은 전부 도배해버렸습니다. 홍콩 신문에 실린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김아중 씨. 재밌고요. 신기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눈꽃 뜻이 없었던 김아중 씨. 잠시 시간을 내 호텔 앞에 있는 바다 구경에 나섰는데요. 타보셨어요 여기? 아니요, 타봤어요. 아, 타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 보트 운전을 할 줄 알거든요. 어, 진짜요? 네, 기회 되시면 여름에 한강에서 제가 배 태워드릴게요. 어, 보트 운전을 하세요? 네, 면허는 없어요. 홍콩의 김아중 씨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잘 나왔나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까맣게 나오게 찍으면 어떡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인물이. 인물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보니까 옆광으로 찍어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옳지 못해요, 이거. 그래서 TV 연예 PD가 직접 찍어줬는데요. 과연 잘 찍었을까요? 정말요? 그 정도? 신혼부부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정말. 여긴 해운대고, 네. 여기는 미신혼부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조금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들어가시죠. 예, 경호는 그냥 좋다고 합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김아중 씨.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 특별한 저녁 약속이 있는데, 누구냐?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누아르 거장 무간도의 유희강 감독을 만났습니다. 김아중 씨가 가장 존경한답니다.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과 그때는 정말 긴장이 더 많이 되고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극장에 도착하니까 끝없이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매진입니다. 매진. 자, 긴장돼 보이는 김아중 씨.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씩씩하게 들어가는데 관객들이 정겹게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 즐기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주제예요. 자, 관객들의 유쾌한 웃음이 터지고요. 김아중 씨도 이렇게 웃는 모습 보더니 안심이 된 듯 그제서야 환하게 이제 웃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영화가 끝이 나고요. 박수가 제가 터져 나오는데 허리 굽혀 인사했었죠. 자, 성공적으로 시사회를 마친 김아중 씨, 이 순간 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선배님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아쉬워요. 네,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때로는 높게 평가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를 많이, 이제 많이 느껴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스럽습니다. 아, 김아중. 아중이란 이름이 이제 부모님께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라 이런 뜻에서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이름값을 합니다. 예. 그럼 서경석 씨는 경석이니까 서울의 덜? 수경은 물서울이냐?
자, 다음 소식은 신민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왕의 남자에서 라디오 스타까지 우리에게 늘 인간 냄새라는 영화로 큰 감동을 주었던 이준익 감독이요. 이번에 유쾌한 내 남자의 락밴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배우들을 데리고 최고의 밴드로 탄생을 시켰다고 하네요. 이 놀라운 이야기 잠시 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한 시상식장에서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영자 씨 옆에 이영애 씨 옆에 앉아서 그 말 한마디 못 건네고 그 소심하게 앉아있었던 그 민망한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패러디한 광고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패러디 광고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요즘 패러디 추세는 아주 새로운 영역까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광고계 새로운 패러디 열풍 함께 보시죠. 잠시 후에요. 예, 예. 이수경 씨, 웃겼어, 웃겼어.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살래? 먹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명대사의 주인공이죠. 얼마 전 공익근무 요원을 마친 소지섭 씨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니까 소지섭 씨 정말로 멋있고 저랑 동갑인데 형처럼 느껴지는 게 앞으로 잘 따르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소지섭 씨의 솔직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네, 지난 4월 27일 마포구청 앞입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700명의 팬들이 소지섭 씨의 소지배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소지섭 씨, 과연 어떤 첫인사 한말을 건넸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2년 만에 만남에 이 짧은 한마디를 남겼던 소지섭. 소지섭 씨가 제대 후 최초로 생방송 TV연애를 통해 첫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자, 소지섭 씨와의 설레는 만남 지금 함께 하실까요? 소지섭 씨를 만나러 온 곳은 제주도. 이국적인 배경의 이곳에서 한 의류 광고